아주 지켜주고 싶은 남자죠. 목소리를 무한 자극하는 터치하고 싶은 남자 손호준 씨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미남 전문 리포터예요. 거든요.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아,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처음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 요즘 많이 더우시니까 네, 더위 조심하시고요. 네, 행복하시고. 아니, 마무리... 연예가 중계 최초 만난 지 20초 만에 이별인가요? 그쵸. 네. 연기면 연기, 예능이면 예능, 그 어느 것 하나 모자람 없는 만능 스타.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방송 안 될 수도 있는데. 다재다능한 핫스타 손호준 씨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. 보통은 이제 치킨 하면은 좀 약간 발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되게 약간 시크한 느낌이거든요. 네네. 어떤 컨셉이 있나요? 아니 인터뷰한다고 해서 갈아입고 왔어요. 앞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오늘 광고 촬영은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. 아 광고주 분들께서 되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재밌게 촬영했습니다. 진짜요? 광고주분들도 뭐 얼굴 보니까 흐뭇하게 좀 쳐다보고 계시네요. 화장품, 뭐 치킨, 햄버거 지금 찍고 계시는데 네네. 그거 말고 나는 솔직히 더 욕심나는 광고가 있다. 제가 맥주를 좋아해서 광고주분들께 한번 연락 좀 달라고. 아, 저 술 되게 좋아하고요.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. 아 그러면 술 드실 때 혹시 혼자 드시는 타입인지 아니면 뭐 친구들과 약간 파티를 즐겨서 항상 그렇게 드시는 편인지. 파티까지는 아닌데 셋? 아 셋? 아 약간 셋, 소수 정.. 네. 아 그런 식을 좋아하시는..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걸 좋아해요. 아 네. 어떤 스타일의 여자분들을 좋아하시는지. 제 친구들 소개했을 때 내 친구들한테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니면 내 주위 사람들한테 매너 있게 할 수 있는 친구. 네. 혹시 집도 막 가려다주고 이런 스타일이신가요? 처음에는 이제 그걸 막 그래서 노력하는데. 아, 시간이 갈수록 약간 다른 뭐 남자들과 이렇게. 똑같아지는 그런 느낌이시군요?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. 아. 손호준의 인물 토크 친구들을 누구 있는지 한번 제가. 따단딴! 유현석 씨! 드라마를 같이, 1994를 같이 네네. 해서. 좀 친해졌었는데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왔어요. 그래서 유현석 씨가요? 네. 더 자주 보고 밥도 같이 먹고. 아 네. 진짜요? 혹시 핸드폰 가지고 계신가요? 아 네. 보고 싶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 때 네. 과연 답변이 어떻게 올까? 방송 안 될 수도 있는데. 친구들이 막 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가요? 아 이거 얘기를 안 해놨는데. 보고 싶다. 과연 어떤 반응이 올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. 보고 싶다, 사랑한다 이런 얘기 자주 하시는 네, 편인가요? 자주 하는 편이에요. 정말요? 네. 반응이 바로 왔습니다, 여러분! 저 어떻게 왔나요? 누구한테 보낸 거죠? 과연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? 너한테. 너 오늘 제정신이니? 낯설이니? 이런 거 오잖아요. 그렇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과연 어떤 게 올지? 왔어요. 또 어떻게 왔죠? 많이 외롭냐? 많이 외롭으신가요? 지금 좀 외로운 편이죠. 아 진짜요? 하나 둘 셋 짜잔. 정윤호 씨랑 굉장히 절친으로 유명하시잖아요. 네. 지금 근데 군 복무 중이세요. 네. 윤호 전화는 웬만하면 다 받으려고 네. 하는 편이고. 아 정말요?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유일하게 전화를 제일 잘 받아줬어요. 휴대폰 뒷자리가 네. 같다고 들었거든요. 아 원래 그 맞췄었어요 같이. 그런 거 좀 약간 좋아하시는구나. 아니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얘가 원해서. 아 이분이 네. 원하셔가지고 네. 맞췄었는데 네.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얘가 먼저 바꿨더라고요. 아 이거 저도 바꿨어요. 아, 그러면 다음 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단 따단. 오! 아. 홍진영 씨. 어렸을 때부터 알았었어요. 중학교 3학년 때부터. 남자예요. 성별만 여자지. 아 진짜. 근데 가수그룹 출신이었잖아요. 아 네네네. 지금 손호준의 숨겨진 과거 아이돌과 스타키온의 리더이기도 했는데요. 한번 하실 생각이 있다. 그러면은 하실 생각이 있나요? 아마 진영이가 안 할 거예요. 아 정말요? 제가 노래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. 노래는 살짝 아쉽더라도 비주얼만큼은 돋보입니다. 예능이면 예능. 드라마는 드라마. 어떤 게 나랑 더 맞다. 앞으로도 계속 이제 배우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. 좋은 작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배우로서 인정해 줄 수 있을 때까지 예, 열심히 계속 배우 일을
해나갈 생각입니다.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, 아 요즘 날씨 되게 더우니까요.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. 손우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멋지네요. 유쾌한 청년 손우진 씨와의 유쾌한 데이트였습니다.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저도 응원할게요. 승승장구하세요.